항상 제가 기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행복과 건강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서해여행을 해서 너무 행복합니다. 초록쌤의 서유기실 초록 이웅구입니다. 오늘은 판본체 3줄 16칸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하고 이렇게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렇게 쓰는 것은 여러분 작품을 하시고 그런 걸 도와드리고 함께 하려고 이걸 자꾸 쓰는 거니까요. 여러분 자꾸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가짜라도요, 아니면 고짜든지 뭐 글씨를 10번 쓴 사람, 100번 쓴 사람, 1000번 쓴 사람, 많이 쓴 사람이 잘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열심히 쓰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원효대사의 어록에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원효대사에 여러분이 써봤습니다. 공부 실천은 수레의 두 바퀴와 같다. 자기 자신도 이롭게 하고 남도 이롭게 해야 된다. 제가 이제 이것도 또 뭐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요. 또 하다 보니까 또 제가 뭘 했었는지 또 그런 얘기를 다 하게 되네요. 여러분하고 허물이 좀 없어지니까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좀 지방 정치를 좀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분 왜 광역의원이 있잖아요. 뭐 서울시의원, 경기도의원 이런처럼 이제 저도 이제 의원을 해봤거든요. 그 의원이 당선돼가지고 교육을 갔는데요. 그 교육 가서 한 말이 이게 있어요. 뭐냐면 의원과 집행부도 이제 공무원 거기하고는 양 수레바퀴와 같다. 서로 이제 이렇게 막 그러니까 쉽게 해서 싸움이나 말해서 서로 견제 너무 하고 그래가지고 하면 안 되고 서로 위해서 도민을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가르쳐 주거든요. 그 양수레 바퀴다. 오늘 이 내용을 쓰면서 그렇게 이제 그때 생각이 납니다. 근데 아이 저도 여기 서해 훈장을 하다가 의원이 됐는데 뭐 굉장히 낯설잖아요. 근데 갔는데 뭘 가르쳐 주냐면 여러분 이 얘기 들으셨는지 하여튼 모르겠어요. 뭘 가르쳐 주냐면은 그 이제 그 강사 나온 사람이 연습을 시켜요. 뭘 시키냐면은 보통 이게 얘기할 때 본 의원은 이걸 이제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말 잘 안 나와요. 예를 들면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한다. 이게 안 해본 사람은 그 얼른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연습을 시킨다고요. 한번 해보라. 웃으면서 자꾸 연습해보니까 본 의원은 이렇게 연습을 해요. 그러면 그 연습하고 이제 집에 와서 이제 아내를 만났는데 이제 배가 고플 거 아니에요. 그죠? 배가 고프고 이제 그러니까 할 때 뭐라 그러냐면 이런데 밥까지 오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본 의원이 배가 고프다고 그렇게 이제 훈련을 해가지고 오는 거죠. 근데 뭐 다른 데 다 그렇게 하는지 모르지만 그때 그렇게 연습해 본 적이 있어요. 아무튼 그렇게 연습해가지고 본 의원이고 뭐 다 연습해가지고 지역을 위해서 일한다고 했지만 그렇게 열심히 했는지 그거는 정말 뭐 모르겠어요. 최선을 다했다고 했지만 부족한 점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얼마의 선거에 임해가지고 당선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7월 1일인가 이때부터 이제 그분들도 이제 업무가 시작됐거든요. 새로 된 시장이라든지 의원들 그 양수레 바퀴와 같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자기 자신도 이롭게 하고 남도 이롭게 해야 된다는 게 있는데요. 자기 약속한 대로 시민을 위해서, 도민을 위해서, 또 도를 위해서, 시를 위해서 정말 약속한 대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기본 자세가 돼 있어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런 자세가 돼 있지 않으면 출마도 하지 말고 의원도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뭐 제가 일천한 경험이지만 정말 최선을 다하지 않으려면 안 하는 게 나은 거죠. 근데 저 미국의 카터 대통령이 결국 참모와 보좌진을 이제 뽑을 때 있잖아요. 무엇을 가지고 기준으로 삼았냐면 가정이 화목하고 원만한 인물. 가정이 화목하고 원만한 인물을 선택 기준으로 삼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이 최선을 다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을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 가장 일을 잘한다고 하는 것이겠죠. 그 선택 기준이라고 하는 거죠. 아무튼 모두가 그렇게 당선된 사람들은 이렇게 지역을 위해서 또 도를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원효대사의 글을 한번 써봤습니다. 오늘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합니다. 초록쌤의 새해 귀신을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